우주는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그 우주가 품고 있는 블랙홀은 무한한 두려움과 호기심의 대상이죠. 강력한 중력으로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 빛마저도 블랙홀 앞에서는 존재할 수 없기에 블랙홀은 우리의 눈이 아니라 강한 중력이 주변 별과 가스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간접적으로 관측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친해지기 어렵고 멀게만 느껴지는 블랙홀인데 최근 이런 블랙홀에 꽤 귀여운 행동이 관측됐습니다. 바로 트림입니다. 지난 2018년 10월, 작은 별 하나가 지구로부터 6억 6,500만 광년 떨어진 은하의 블랙홀에 너무 가까이 다가갔다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다소 폭력적으로 들릴 수는 있지만 이러한 학살을 블랙홀은 밤하늘에서 꽤 자주 저지릅니다. 그런데 이 블랙홀은 지난해 미스터리하게 그 존재감을 다시 드러내더니 별을 우걱우걱 먹어치운 뒤 3년이 지난 올해 갑자기 신기한 행동을 합니다. 3년 전에 먹은 별을 뱉어내기 시작한 거죠. 물론 블랙홀이 애초 별을 그렇게 깔끔하게 먹는 편은 아닙니다. 별 잔해들, 별 부스러기들이 주변에 떨어져 천문학자들은 아이처럼 지저분하게 먹는 사람, 메스 이터 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식사와 흘리기 사이 기간이 3년이나 되는 경우가 관측된 건 처음이죠. 몇 년 전에 먹은 별의 조각들을 광속의 50%로 빠르게 토해내는 신기한 이 블랙홀. 천체 물리학 센터의 연구원 이베트 샌디스는 이러한 현상을 밥 먹고 하는 트림에 비유했습니다. 이런 유출이 일어나는 동안 이 블랙홀은 새로운 별을 삼키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가 트림을 하는 동시에 새로운 음식을 먹지 못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제 천문학자들은 새로운 과제에 직면했습니다. 이런 트림이 얼마나 자주, 정기적으로 일어나는지 알아보는 일입니다. 블랙홀은 이렇게 여전히 미스터리로 우리 앞에 수수께끼를 품은 채 남아있습니다.